위대한 효자 김종일께 우리나라 방문하고 있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로베르 샤르뱅 단장이 27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긴 우바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1일 아바나서 진행됐습니다. 결성식에는 꾸바 재민간의 신선협회,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로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후안 호세리온 베가와 부위원장들인 호세 마닐 가르시아 또레스, 엘리나 또르실료가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2년까지 기간에 다채로운 종치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성강 동면 2호 발전소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공을 맡은 솔비 조립 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발전소 건설을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총 돌격전의 앞장도 내달리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일꾼들은 립체전으로 벌어지는 공사 조건에 맞게 시공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솔비 조립 속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도 인민보안국의 일꾼들과 보안원들도 건설자들과 일도 함께하고 휴식시간에는 힘있는 경제 선동을 벌여서 그들을 노력적 위용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화학건재공장의 일꾼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형적 대거조의 봉화를 높이들고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현장을 둘러보니까 노동자들의 기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대거조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 나가야 할 우리 로계급이 아닙니까? 강성대극이 대문을 열어나가는 오늘이 총공격전에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이런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또 전화선이 그처럼 방대하고 아름차게 생각했던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얼마든지 앞당겨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간 우리는 생산장소의 중요한 거리 하나를 기술력을 찾고 우선 자체 힘과 기술로 기아 생산에서 제기되던 압축기 청정기를 조립식으로 개조했으며
외장재 생산 공정 실현 고속 미분 세기를 실종에 맞게 새로 도입해서 외장재의 백색도와 미분도를 높인 것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성과는 지난 시기 수입에만 의존하던 기아 분리제 문제를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들과 서로 힘을 합쳐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연간 임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생산자들 심정에 대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볼수록 힘도 들었고 피곤이 멀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9천원 어렵게만 가겠던 151 전투 목표와 연간 임경제 계획을 생각해보니 저도 강성 대역 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궁지하자 없음이 이 가슴에 한가득 차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궁지하자 가슴을 안고 앞으로도 중산 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 대역 건설을 오늘의 청진군에서 노동계급의 반분을 다해 나라고 합니다. 평양시 여계수 연합기업소 보수 수리 공장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기술관리협을 짜고들어 보수수리 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기술관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네,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기대를 알뜰히 관리하는 것도 다 저우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생산공정의 중요한 문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많은 문제들이 소개했는데 기본 어떤 문제들에 힘을 놓고 있습니까? 예, 우선 기술 공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서 기통 소재 생산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들이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서 제품의 오작을 없애고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열 생산 제품들에 대한 지구 장비를 마련해 놓고 설비 관리를 깜지게 해서 생산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직장이 기술관리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설비들이 깨끗하게 잘 정비됐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직장에 있는 뭐 설비들은 다 대형 기대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여겨 설비 점검할 뿐 아니라 기술관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주인된 심정으로 설비관리를 깐지게 잘 해나감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경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회령시에서 급양사망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급양봉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새로 건설하는 급양봉사망에는 회령과 주방공장 그리고 이제 음식점 거리에 7개 전문 식당을 건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산도 이제 원반치 산업 불고기집을 비롯해서 9개의 식당망들을 새로 개건하게 됩니다. 공사의 성과 여부 역시 일꾼들이 조직같이 또 창조적 일본세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건설지부를 꾸리고 그들이 이제 최대의 마력을 내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